이번에는 프로퍼티들 보면 앞에 퍼블릭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퍼블릭 외에 다른 것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애시당초 이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다면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으면 이거는 퍼블릭이란 말이에요. 앞에 퍼블릭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애니멀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만든 다음에 이 로그에서 애니멀의 이름을 불러온다. 그러면은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걸 출력을 하면은 이 애니멀의 이름이 고트니까 고트가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이때 이제 파블릭을 적어놓거나 안 적어놓거나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혀 있을 때는 파블릭하고 적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 파블릭이 아니고 프라이빗이면 어떻게 될까요? 프라이빗이 되면은 바로 에러 메시지가 떴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빗이 되면은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이 프라이빗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이 클래스 내부, 즉이 브라켓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컨솔 로그는 외부에 있잖아요. 이 브라켓 큰 가로로 묶여 있는 이 블럭 외부에 있죠. 따라서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안에서 접근한다고 하는 말은 지금 같은 경우 애니멀 콜 했을 때 this.name high. 그래서 여기다가 하이라고 하는 걸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만약 파블릭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this.name high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여기다가 그러니까 animal.name에다가 하이를 줄 수가 있죠. 하더라도 에러 메시지가 없잖아요. 파블릭이니까 클래스 외부나 내부에서 다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으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죠. 에러 메시지가 떴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속 부분을 한번 또 살펴야 되는데, 그러면 리노가 이 애니멀을 상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스트럭터 불러서 슈퍼 리노, 여기 슈퍼에다가 리노를 넣은 거죠. 그래서 let 리노 해서 새로운 리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네임이 스트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해보자는 거죠. 출력을 어떻게 하냐니까 로그에서 로그에서 리노 점 네임 하면은 바로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왜 에러 메시지가 뜰까요? 당연히 프라이빗이니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으니까 에러 메시지가 뜨죠. 그러면은 이 내용을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노에서 하면 여전히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왜냐니까 리노의 클래스는 블랙은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네임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오직 여기서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슈퍼 컨스트럭터에서 리노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러면 리노의 네임을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서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리노 내에서는 절대로 리노 클래스 내에서는 리노 자신의 이름에조차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리노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디스죠. 디스.네임.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에게도 리노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자기 이름도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프로텍트입니다. 프로텍티드는 프라이빗과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차이점은 상속받은 후손들, 자식들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is name 컨솔로 가면 에러 메시지가 이제 없죠. 그죠? 외부에서 그러면은 이걸 리노의 이름에 접근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컨솔 로그에서 리노의 네임을 갖다가 외부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임. 에러 메시지가 뜨죠. 프라이빗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은 상속받은 후손들은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빗과 다른 것이 프로텍티드입니다. 세 가지 종류.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